2016년 4월 스폰서 김 씨의 동업자 한모 씨가 김 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동업자 한 씨는 고소장에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 검사에게 1,500만 원을 준 사실을 적었습니다. 내연녀 K 씨에게 전달된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친분이 있던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를 스폰서 김 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수종 변호사는 M&A, 즉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증권가에서는 박재벌로 통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박수종 변호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 한 씨가 고소한 사건을 고양지청으로 옮길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고양지청에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쓴 돈이 4천만 원.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양지청을 찾아가 동기 검사까지 만났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거액의 돈만 날렸고 이 때문에 박수종 변호사와 결별했습니다. 결국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마포경찰서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마포경찰서는 내연녀 K 씨에게 돈을 송금한 스폰서 김 씨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거부하더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송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뇌물로 부장검사 줬다고 하니 우리가 압수수색을 계좌를 한번 추적해보겠다고 보네요. 네. 서부지검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 하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시죠? 네네. 그냥 검사가 이 사건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경찰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수사 지휘권의 검사의 수사 지휘권의 폐단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서부지검은 경찰에 송치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박정희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장님, 검사장님에게 보고한 다음 2016년 5월 18일 술집 여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고서에 기재하여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에게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니 메모들을 점검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서부지검의 부장검사들을 만나 로비도 시도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아니라 김 검사 자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6년 6월 하순경 예고 없이 김형준 검사가 재방인 서부지검 914호실로 찾아왔는데 사기 횡령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나와 관련되어서 둘 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사실이 아니니 그런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수사해달라. 내가 스폰서 김 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스폰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스폰서 김 씨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스폰서 김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형준 검사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검찰에 흘리며 김 검사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야, 그 문서에다 써놓은 건 뭐야? 야, 그걸 문서로 써서 어디다 내려고? 대검에. 아,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야, 진짜 그럼 다 끝이야. 그러면 다, 아니야, 진짜, 너랑 30년 친구라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그러면 뭐, 계좌 고통하고 다 까고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야, 너 그거 들고 어디다 내면은 박정희도 뭐고 컨트롤이 안 될 뿐더러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요즘에 떠들썩하니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은 너도 그냥 바로 구속될 뿐더러 나도 감찰도 해갖고 바로 사표 내고 저 뭐야 어 그냥 어디가 자살한다 진짜 어? 야 나도 죽을 거야 형진아. 부장도 따로 점심 먹으면서 좀 친분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있는데 네가 바보 같은 놈. 야, 내가 그 저 뭐야 너도 알지만 28기 김현선 부장 그 저 뭐 박정희에 있는 부장 내가 다른 부장들하고 자연스럽게 안면 틀려고 다른 부장들 다 불러가지고 서부 부장들을 아예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어. 어? 왜 그러겠어? 내가 지금 무슨 뭐 할 일 없어서 그러겠어? 내 돈 써가면서? 너 지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럼 넌 손발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저 뭐 누구 저 뭐야 어? 누구 그냥 죽는 거 봐야 되겠어 진짜?